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SSC 나폴리와 라치오 간의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2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라치오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13승 6무 5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한 상당한 강팀으로서 1위 나폴리와는 승점 20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나폴리가 훨씬 더 우세한 전력을 지닌 팀임에는 분명했지만 현재 2위부터 7위까지 승점 차이가 겨우 6점 차이에 불과한 승점 1점이 곧 챔피언스 리그냐 유로파 리그냐 컨퍼런스 리그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오는 팀인 만큼 나폴리에게는 확실하게 잡아야 할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알렉스 메렉 골키퍼, 지오바니 디 로렌초, 아미르 라마니, 김민재, 마티아스 올리베라,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피오트르 젤린스키, 이르빙 로사노, 빅토 오시멘, 흐비차 흐바라시켈리아까지 역시 강한 팀을 상대하는 경기인 만큼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한 마리오 후이 선수의 자리를 마티아스 올리베라 선수가 대체한 것 외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나폴리의 베스트 11이 풀 가동되면서 라치오를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라치오를 상대로 홈 경기인 만큼 역시나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압도하는 양상에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경기 내 기록적인 부분을 살펴봐도 슈팅 숫자가 5대2, 볼 점유율 수치에 있어서도 6대4를 넘어가는 수준의 차이를 보였지만 확실히 라치오는 리그 최소 실점 2팀다운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나폴리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고 오히려 캡틴 지오바니 디 로렌초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와 간신히 실점을 막는 등 라치오가 위협적으로 반격하는 장면들도 나왔는데요. 특히 나폴리는 팀의 주포이자 리그 득점 랭킹 1위인 빅토 오시멘 선수가 볼 배급을 그다지 못 받은 것은 물론 본인의 활약 또한 평소에 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힘겹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치오의 강한 수비를 뚫지 못해 힘겨운 경기를 펼치던 나폴리는 후반전 67분 라치오에서 오늘 활약이 좋았던 미드필더 마티아스 베시노 선수가 정말 미쳐버린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뽑아내면서 리드를 잡았고 안 그래도 힘든 경기를 펼치던 나폴리로서는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스팔레티 감독은 마테오 폴리타노와 엘리프 엘마스라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자원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변화를 깨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라치오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휘저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고 결국 0대1로 그대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이번 경기에서 졌다곤 해도 무려 17점의 승점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리그 우승 가능성은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팀의 아쉬웠던 경기력과는 달리 역시나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라치오의 역습을 차단해내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해냈고 특히나 밀링코비치 사비치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블로킹해내는 장면이라든지 1대1 찬스가 될 수도 있었던 이모빌레 선수의 침투 상황을 빠른 주력으로 지워버리는 장면 등 수비에서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고 반면에 공격에 있어서도 실제로 득점까지 거의 할 뻔했던 이번 경기 역시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이 정말 대단했던 경기였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5%,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는 9회 등 역시나 미쳐버린 공격 스탯들을 쌓았지만 수비에 있어서도 상대 볼 탈취 8회, 블로킹 1회, 클리어링 2회, 공중볼 경합 승률은 무려 8회 중 8회 승리, 100% 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대 공격수이자 세리의 득점왕 출신 공격수인 치로 이모빌레 선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정말 미친 활약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고 평점 7점대의 높은 평점, 특히 폼업에서는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나폴리와 라치오 간의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에 대한 나폴리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민재는 최고의 리더다. 김민재는 또다시 평온하다.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이르빙 로사노는 레이스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고 약간 정확성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제발 정신을 되찾자. 우리가 전반전 45분처럼 플레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컴온. 상대는 전체 경기 동안 이렇게 자신들을 계속 방어할 수는 없을 거야. 스팔레티 감독은 안기사를 바꾸자. 오늘 밤 그는 이곳에 없어. 나폴리는 확실히 더 많은 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전방에서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다. 라치오는 내 생각에 전반전에 두 번의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 마티아스 베시노의 헤딩은 다행히 디 로렌초가 골라인에서 클리어링 해냈고 김민재는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슈팅에 결정적인 블로킹을 해냈다. 라치오는 잘 방어했지만 미드필드는 너무 분열된 것처럼 보인다. 나폴리는 운이 좋게도 지오바니 디 로렌초에 의해 구조되었고 김민재는 이모빌레를 자신의 주머니에 매우 깊이 넣고 있다. 매우 나쁘고 느리고 부정확하며 우리가 쓰러지지 않은 것은 디 로렌초 덕분이다. 등등 많은 나폴리 팬들이 오늘 경기 아쉬웠던 나폴리의 팀 경기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냈고 김민재 선수의 변함없는 뛰어난 활약에 대해서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나폴리라는 강팀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라치오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나온 저격성 경기였는데요. 나폴리로서는 이러한 강한 수비 조직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했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